여러분들로 안녕하세요. 네, 이건 쭈꾸입니다. 오늘도 안양을 빛내는 분들을 찾아 안양하세요. 지금 바로 달려갔습니다. 렛츠 고! 안녕하세요. 세 분의 청년 만나 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밝음의 대명사 I'm Joy. 저는 안양시 청년들이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안양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조정하는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행복 인턴십 통해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찬우라고 합니다. 저는 안양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자기 스튜디오를 창업하게 된 장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시에서 청년 정책을 위해서 많은 걸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세 분은 어떤 계기로 이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부터 공간을 얻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일까지 정보를 찾는 도중에 이 배너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인가 이런 생각으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어떻게 뽑히게 돼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양시청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이제 채용 공고를 들어가게 됐어요. 저 그걸 지원을 하게 됐어요. 시청 가서 면접 보고 최종 합격해갖고 지금 처음 발령받은 곳에 가서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소영 씨는? 청년들이 정책에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인데 그 청년정책 서포터제를 시작으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시군요. 네, 위원장. 그 위원장의 무게를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양시 청년정책에 이제 참여하면서 인상 깊었던 거나 도움을 받았던 경우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안양시 청년정책이 정말 60개가 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이걸 하지 않았다면 아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또 제가 홍보하면서 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더 자긍심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해서 홍보, 어떤 가게 같은 공간을 찾을 때 뭐 안양시라든지 경기도 혹은 우리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고 한 명 한 명에게 맞춰갖고 최대한 컨설팅을 해주시려고 노력해주신 게 또 일단 감동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 정보들이 그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석 씨께서 만든 도자기를 한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화병 겸 연필통입니다. 이렇게 오브제로 놓으면 공간이 좀 더 사는 느낌도 들고 가운데는 와인잔인데 와인잔은 대부분 이제 글라스 유리로 만든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네. 이렇게 세라믹은 제가 원하는 색감으로 어떤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연남동이라든지 이제 서울에서는 이 와인잔을 공급을 하는데 이 와인잔을요? 네. 힙한 사람들의 성지인 연남동, 홍대까지 간다. 이거는 거의 성공한 창업 아닌가요? 약간 꿈 같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매년 올림픽 할 때 여기다 딱 불 같은 거 타야 될 것 같아요. 달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찬호 씨는 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잖아요. 네. 인턴십 프로그램을 왜 추천하시는 거야? 뭔가 이렇게 취업하기 전에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갖고 전 이걸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이 경험들이 다 스펙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안양의 청년들에게 한마디씩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고민을 하지 말고 소영님 말대로 문을 두들겨라. 신청을 해보자.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어떤 조언들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신감 잃지 마시고 청년 정책을 통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다 도움을 받으셨으면 도움 받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네네.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안양 청년 광장이라는 사이트에 네네.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안양시가 정말 최고다. 다 갖추고 있다. 자긍심을 가져라. 네.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 특별도시 안양에서 많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쭉쭉 나가기를 이 윤축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